네, 어제 또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공매도 시기 다가오면서 이 해치용으로 쭉 가지고 갈 만하다라고 하셨고 우리 포트 안에서도 뭐 11%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아주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네요. 2.63% 괜찮습니다.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인버스2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지수 하락에 대한 걸 우리가 해지를 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인버스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말 핫했었어. 주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바닥을 알 수 없는 이제는 한번 떨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개인분들이 고점에서 네. 만 한 2, 3천원부터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지금 이번에 1,850원을 저점으로 찍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이 보통 증시가 오를 때 최근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오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또 오르고 조정을 받고 오르는 게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400포인트에서 무려 3,200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개별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연초에 급등했던 대형주가 약간 버티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나스닥 증시가 반등을 하고 국내 증시가 3,000포인트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주목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2시, 한국 시간 18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 네네. 있고 중요한 부분은 SLR 연장 부분과 우리가 점도표, 기준금리에 대한 게 중요하고 최근에 채권금리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대응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출 것으로 보고 있고 미중 고위급 외교 회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동성명은 기대 안 한다는 분위기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눈치를 보면서 약간 매수를 해주는 거의 조금 매수해주고 계속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순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을 상회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승률이 적었기 때문에 현재는 유리한 위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테마 중심 관련주만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위험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어떤 게 있을까? 미국 증시가 다시 신고가를 크게 달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오버행 이슈 연기금에 대한 매도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증시에 대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는 시점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때 대해서는 한번 빠질 수 있겠네 이렇게 간단하게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인버스2X에 대한 부분을 헤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도 우리가 3%, 2% 단타를 하시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또 우리가 주식 투자가 무조건 올라야 되는 건 맞지만 빠지게 됐을 경우에 대비 우리가 항상 태풍이나 이런 뭐 장마 같은 경우도 뭐 9월에 올 수도 있고 8월에 올 수도 있고 7월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러한 징후가 보여질 때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네.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21선을 또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 지수를 놓고 봤을 때 현재 3,000포인트 근처로 지금 왔을 때는 이 위에 21선 안착이 매우 중요한데 올라가게 된다면 또 3,100선, 뭐 3,050, 3,100 그 이상도 볼 수가 있겠지만 현 구간에서 내려가게 되면은 하방으로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헤지용으로 들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한번 오르고 한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오르게 되면 또 위로 크게 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 연초에 급등했던 대형주가 한번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에 지금도 가격이 좀 편입이 가능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